여러분들은 오늘은 GTA5에서 가장 인싸인 에이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두 대의 에이번이 있을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머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앞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발을 쓴 거예요. 에이번 미국 출신 1979년생의 작중 나이는 38세 수십억대의 자산가이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클론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탈모는 못 고쳐요. 이상으로 오늘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는 뛰어난 프로그래머죠. 20살에 회사를 창업하고 무려 1년 만에 수십억대의 자산가가 됐거든요. 표현하자면 그의 몸은 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의 들으러 오신 분 가실 때는 왼쪽에 있는 저 돈을 하나씩 가져가세요. 에이본이 클리포드와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는군요. 목에 메고 있는 이 목걸이가 바로 클리포드의 백업본이에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코일 사이클론에 타고서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이죠. 코일 사이클론, 이 차량은 리막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차량이에요. 전기차이며 시속 400km까지 낼 수가 있죠. 에이본과 클리포드, 아빠와 아들이 해변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죠. 정말 낭만적인 광경이에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이 목걸이는 방수 기능이 없었던 것 같군요. 괜찮아요. 클리포드의 백업본은 다른 데 또 있으니까. 제가 에이번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눈은 하늘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그렇게 총명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는 건 가발. 정말 잘 어울리죠. 바지는 검정색 청바지로 보이는군요. 그리고 구두를 신고 있고 이게 제가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싼 걸 거예요. 보라색 셔츠와 검정 마이. 이것이 바로 클리포드 플러스 마이너스 A. 미사일 프로토콜 이니시에이티드. 다음에는 에이번의 전투 능력을 보기 위해서 트레버와 싸움을 붙여볼게요. 갑시다. 출마트. 벌써 끝났군요. 아쉽게도 에이번의 전투 능력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에이번의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럭에 태우고서 산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출발하트. 갑시다. 출발.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꽉 잡아 임마. 출발하트. 이쪽으로. 다음에 이제 내리막길 좀 큰 거 나와요.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아직 살아있는 사람 있죠? 이쪽으로 출발! 버텨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번! 아쉽게도 여기서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구 들어볼게요. 호미네츠를 발사! 보시면은 한 발이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이번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번 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에이번 스스로를 복제해서 만든 클론입니다. 보시면은 얼굴이 비슷할 거예요. 이분들이 대머리인 이유가 뭐냐면은 탈모를 감추기 위해서 그냥 다 밀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에이번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머리 뒤쪽에 칩 같은 게 붙어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자아를 제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클론의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방탄복을 입고 있고요. 이들의 전투 능력은 아주 뛰어나요. 엄청난 에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순식간에 녹여버리죠. 발사. 벌써 다 끝났어요. 에이번 클론 자체도 매우 강력하지만 더 강력한 에이번의 부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에이번의 야심작 저거너트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사람 얼굴 모양의 가면을 씌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모델링을 못 구했어요. 보시면 눈이 두 개, 뒤쪽에는 동그란 모양의 버튼, 진짜 버튼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중장갑 갑옷을 입고 있죠. 이 갑옷에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투명 모드가 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저거너트가 미니건을 난사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저거너트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슈퍼컴퓨터인 클리포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잘했어 클리포드. 클리포드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에이번에게도 사실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재미를 위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바로 이 핵미사일을 통해서 말이죠. 물론 그 계획은 저지당했죠. 발사. 여러분들 만약에 에이번이 핵미사일을 이용해서 전세계 인류를 멸망시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매드맥스를 찍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이 말이죠. 에이번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폭죽 한번 쏴드릴게요. 발사. 빵이야. 이번에는 에이번과 물놀이를 왔어요. 제가 한번 폭포에 떨어뜨려볼게요. 출발. 파이팅. 에이번 가자. 가자 점프. 그렇지. 아이코. 에이번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군요. 아니 아저씨 그 물고기가 아니에요. 에이번이라고요. 한 마리 정도는 아저씨한테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에이번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에이번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주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들 에이번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나쁜 놈이죠.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